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일 때보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닌 지금이 더 정치적으로는 바쁜 것 같고 또안 해봤던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정말 어렵구나. 또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경험이 없이는 정치는 정말 완성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경험이 제 정치를 완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생활에 적응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대변인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당의 입장이라든가 제가 대변해야 되는 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면 요즘은 그냥 정치인 김연아로서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낼수 있어서 좀더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무실 이전해서 자꾸만 대통령의 집무실에만 초점이 가 있지 이걸 도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빠진 채 너무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좀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전에 대한 찬성을 묻는 것이 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이 설문 자체가 좀 명확한 어젠다가 전달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선인의 의지는 청와대의 공간 구조가 제왕적인 대통령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더 그걸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요. 또이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편익이 발생한다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더욱더 지금보다 많이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이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균등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전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가 될수 있다면 그것의 사회적인 편익은 저는 저희가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이것을 반대하거나 염려했던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당선인의 숙제가 아닐까. 어떤 대규모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실행하는 사업 중에 국민 여론을 정말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 여론을 활용하는 것이냐라는 평가가 필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고 또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상에서 불리하게 나오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적 수기를 하겠다고 해서 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 보면 국민의 뜻을 자기네들 편의대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수기 과정을 거쳤던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신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고 대학 입시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과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대로 개혁이나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보면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을 찾기 위한 서로의 이유 갖다 대기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방법, 또 염려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대해서 첫 시험대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되면 돈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부러움, 또그 당시에 본인이 안 된다고 했던 게 이제 새로운 당선자가 해버리면 핑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또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공약으로 한 것인데 이걸 철회했을 때 본인의 어떤 리더십에 금이 가지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뭔가 조금씩 순수해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조금 더 솔직해져야죠, 양쪽이. 예상대로죠.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숫자만 나열하고 시작은 한 10%나 했나? 인허가를 내겠다. 부지 확보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어서 지자체장들이 변경될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의 공급 대책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의 상당 부분 입지와 또 부지 규모는 거의 많이 수용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식이죠.
윤석열 정부는 공공 플러스 민간의 자본을 같이 활용한다는 거, 또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문재인 정부보다는 조금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서 총량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선거 때마다 주택 공급 물량을 갖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물량적인 숫자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알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공급 통계에 좀 내용적인 특성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지 확보 기준으로 물량을 얘기할 수도 있고 착공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완공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공의 개념으로 할 때는 다 이전 정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권마다 제가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허가는 적은데 완공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택 공급을 적게 한 게 아니다. 그건 이전 정부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구분해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TV 토론에서 보면 이게 너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물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갖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 경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자꾸만 정치인들이 이런 숫자를 내놓느냐.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주택 공급이 없다. 그러면 그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앞으로 공급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숫자를 내놓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후보가 자기네들이 내놓은 200만 호보다 150만 호를 더 늘려서 공약으로 내놓겠어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게 따집니다. 어디에 짓는 거야? 얼마짜리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차기 정부의 숙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공급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경기에 의존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정작 규제가 풀려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분양분의 수익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굉장히 유연하게 공급 물량을 추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숙제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유지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환율도 불안하고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 같이 저금리 시대에 이루어졌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매매 그다음에 사업 추진은 조금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공공의 꾸준한 공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이야말로 공공, 민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조와 상호 보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에는 민간의 주력한다고 하는 그런 신호와 제스처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날 겁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죠. 그러나 서울의 주택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또 빈집이 늘어나는 지방도시에 대한 주택 정책도 반드시 새로운 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공급 확대 정책을 어떤 서울시의 경험만을 자꾸만 빌려서 가는 거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꼭 그것은 다가 아니다. 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역시 서울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법안에는 이주단지도 만들고 또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넣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했던 재건축 대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는 진일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속도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가고 상생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뜻을 갖고 만들었던 법이라서 저는 그런 취지가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사실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압력이 높아진 압력밥솥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부동산 대책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큰 변동이 생기지 않게끔 조절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미세한 정책부터 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균형감 있게 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게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아마 역사에 평가받을 때 여가부 폐지는 1호 발언은 김연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가부 폐지의 어머니라고 나중에 역사에 한 줄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가부를 경험한 국회의원들 또는 여가부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지금의 여가부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일단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가부에서. 근데 그 핑계는 자기 법률이 아니고 다 남의 소관 법률이라는 거. 그다음에 일단 일이 너무 많아요.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일도 여가부에서 가져오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다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책들을 다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하면 너무나 빠져나갈 군역이 많아요. 우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걸 왜 갖고 있어? 그러게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여가부 장관들은 매번 정치인들이 오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관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이런 식의 여가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됐고요. 여가부는 발전적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저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을 변명하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남성들이 꼭 반페미에 동조해서 여가부 해체나 지금의 젠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다. 그들만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그리고 일부 소수의 일탈에서 같이 도매급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소외감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어른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을 분출할 때는 좀 극렬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20대 남자들의 어떤 의견 표출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 20대, 30대 남성들, 여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또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도 어디까지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성과가 폄하될 수도 있고 더욱더 확장될 수도 있다. 여가부 폐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법 개정 사항은 국회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정치 구조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리하지만 치열한 토론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반대가 억지라면 2년 뒤 총선에서 저는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요, 총선 때도 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진 지역입니다. 쉽지 않은 지역이고, 저는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왜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 당원들과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 출마?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당에서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당연히 준비하죠. 예, 여기 와서 절치부심 했죠. 그리고 2년 전에 돌아보니까 여전히 일산 주민들에게 김연아는 좀 생소한 사람이었고, 제가 일산을 잘 몰랐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고, 2년 동안 일산에 살면서 정말 일산 주민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픈 가슴을 계속 또 저격하시네요. 근데 모든 선거의 패배 원인은 후보자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 어떤 당심, 그다음에 정치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모든 선거의 패배 원인은 선거를 뛴 본인 당사자한테 있다고 보고 있고 뭐가 됐든 결론은 제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힘들기도 했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주택이 내 채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데 사실 저는 주택이 내 채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지명하신 오세훈 시장님, 또그 당시에 우리 당이 한창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또 하나는 제가 정책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에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요. 실제로 저는 주택이 두 채예요. 서울에 제가 살던 주택이 하나 있었고, 남편이 16년째 부산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남편이 16년째 살고 있는 9평짜리 원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채고, 저희 70 넘으신 어머님이 생업으로 운영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3평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부산에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또
9평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다 전부 쓸모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마련을 했고 사실 그게 그냥 저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게 투기꾼처럼 평가받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글쎄요, 뭐 적극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요. 덕분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슬픈 행운을 제가 얻게 된 점도 정치인으로서 하나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총선을 치를 때도 이걸 갖고 제가 문제가 됐었더라면 뭐 그때 얘기가 다 나왔었겠지만 그때도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검증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청문회에서 일단 답변할 시간을 주시질 않더라고요. 지명자이신 오세훈 시장, 또 그때도 이미 시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아, 제가 거기서 같이 맞서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저는 일가구 1주택을 강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인들을 막 공격하고, 또 그걸로 평가하는 거였죠. 그분들의 그런 내로남불, 자기네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당 의원들과 정치인들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결국 그게 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일가구 1주택만을 고집해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이제 와서 보면 다른 어떤 사업수단은 없는데 열심히 일하셔서 상가나 조그만 집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분들이 나쁜 임대인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최근에 똘똘한 한 채를 갖지 않고 여러 채를 갖고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이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당하셨다고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한 제도의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더 오르고 나머지 지역의 집값은 거의 뭐 크게 하락하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보면 지금의 어떤 징벌적 부동산 조세제도 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이 프레임은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중산층들과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해결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고령층에 대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